이렇게 딱 물면은 뒤로 당겨요. 그때 딸려가주듯 당기듯 딸려가주듯 오야 야야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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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강아지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 테리어, 잭러셀 테리어를 접했던 첫 번째가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. 그 짐 캐리 분이 그 마스크를 딱 쓰면 그 녹색 얼굴로 변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 가슴 얼굴 높이까지 제자리 점프를 했던 그 견종이 잭러셀 테리어입니다. 딱 요 친구입니다. 야,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요, 그냥 우리나라 옛날 바둑이 같지 않습니까? 털 모양이 진짜, 얼굴도 요렇게 가끔씩 있는 요런 무늬들, 꼬리에 어설프게 있는 요 무늬. 이야,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사료로 훈련을 해라, 이거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어렸을 때 주는 사료들은 그 스타터라고 그래서 좀 작은 사료들이 많거든요. 그게 무슨 좁쌀만 해요. 그래서 막 바닥에 우두두두두 흘리시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반려견들이 바닥을 보는 습관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사료를 좀 큰 알갱이를 하기를 좀 추천합니다.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 발을 많이 씁니다. 이거 문제가 안 돼요. 뭐라고 할 거 없어요. 옳지. 이 잭러셀들은 몸이 참 좋아요. 그래서 뒷발로 선 상태에서 아주 짧게 뭐 0.023초겠지? 그 정도만큼 살짝 앞발을 들고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사람으로 따지면 코어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앞발을 들고 상체를 움직이는 게 쉬운 거죠. 아주 보임. 아, 예뻐라. 일로 와보라. 아, 빠빠빠빠빠빠. 어렸을 땐 장난감으로 많이 놀아줘야 돼요. 왜냐면 장난감으로 놀아줘야지 보호자하고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걸 배우고 그 보호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 보호자하고 뭔가 하나를 목적으로 달려가는 거를 배우거든요. 그거를 배우다 보면은 예뻐해줘서 그 보호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나를 보고 그 보호자를 신뢰하는데 이 장난감 놀이도 마찬가지예요. 짜자자자자자. 옳지.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이야, 이렇게 딱 물면은 뒤로 당겨요. 그때 딸려가주듯 당기듯 딸려가주듯. 오야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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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저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 보통 보호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더 가져오려고 하거든요. 이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빠빵 장난칩니다. 아유, 빠빠빠빠빠. 그 사이에 빠빠빠빠. 요거는 살짝 숨겨두고요. 살짝 숨겨두고요. 빠삐. 으아, 또 이걸 물다니 대단하구만. 여기서 강아지가 이걸 문다면 얼굴도 만져주고 몸도 살짝 만져주고 가끔씩은 약간 야, 약간 뭐라 그럴까, 밀쳐요. 방해하는 거죠. 야, 봐봐. 우와. 우, 쭈비. 옳지. 좋아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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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삐삐. 저기 질문. 네네네. 네. 질문. 그 초우리가 지금 시간을 정해두고 밥을 안 먹거든요. 자율급식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? 아, 저는 자율급식을 좋아하지는 않아요.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,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율급식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범하고 건강한 개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. 이 사람도요, 그 사실 사는 이유가 많이 없어요. 내가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목표가 있고 그래야지 목표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거든요. 근데 걔들도 먹는 것을 기다리고 그 먹는 것을 얻기 위해 보호자한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행위 자체가 그 행복해요. 근데 먹이에 대한 풍요로움은 가끔 그 개들에게 행복감을 뺏는 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먹이에 대한 보상감을 느끼고 행동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강아지가 되면 좋습니다. 그런데 자율급식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. 애들이 평온해. 맑아. 그리고 뭐 어떤 불안감이 없어요.
보호자님 나중에 혹시나 잭러스의 강아지를 안아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안아보세요. 기분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 좋아요. 뭐 너무너무 좋아요. 기분이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. 그치요?